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첩입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직후에 장애인들이 아시안게임인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립니다마는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들이 대회 불과 두 달을 앞두고 차라리 태극마크를 반납하겠다면서 훈련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영광은커녕 도대체 서러워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들이 농성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임채유, 김진만 PD가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농성에 들어간 것은 지난달 18일. 10월 26일부터 열리는 부산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를 불과 두 달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인 정립회관은 농성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저 보세요. 강당에다가 저렇게 쿠션을 넣고 잠도 자고. 뭐 어려운 일정이에요. 잠자리가 모자라서 뭐 이런 벤치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고. 왜 하나? 부장이 있어준다는 걸 왜 하나? 이렇게 농성하면서도 아시안게임 뭐하러 하나?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국가대표 태극기 반납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농성에 익숙하지 않은 선수들은 먹는 것마저 무실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무더위에 며칠 동안 철야 농성을 하느라 선수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숙소에 모여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하지만 선수들은 훈련을 못 받는 피해도 감수할 만큼 그 분노가 컸습니다. 어떻게 국가대표로서 선수를 모집해놓고 PC방에서 재울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그 진짜 뭐 여인숙으로 옮길 생각을 했으면 그런 걸 볼 때 그 뭐 일반 선수 우리는 그 일반 선수까지도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그 비교 개념이 없습니다. 비록 정상의 몸은 아니라도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선수라는 사실에 누구 못지않은 자긍심을 느꼈던 선수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해도 너무한 수준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육상팀의 합숙소가 있는 연천을 찾아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 숙소라는 현수막이 걸린 곳은 숙소가 아니라 식당이었습니다. 2층에 매트리스를 깔아 임시 방편으로 숙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곳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단체 식비를 받는 대가로 식당 측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숙소였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당이 괜히 이거 좋은 일 하려다가 이미지 버려지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식당 주인은 선수 편의를 위해 사비를 털어 샤워실과 화장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식당 측으로선 다른 손님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예. 장비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으로 저희 비를 맞아가면서 이걸 저희가 정화조를 묻어놨습니다. 예. 하지만 식당 2층에 마련된 숙소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휠체어 선수들이 묵고 있는 인근 여관은 사정이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관이라기보다 여인숙에 가까웠습니다.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선수들이 쓰기엔 출입구부터 비좁았습니다. 방문 한번 넘기가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한 명 없이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겉보기에도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여기 딱 들어오니까 70년대부터 여관 여인숙 들어오는 기분이었고 여기서 세 달을 훈련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고 안 됐고 다들 보면은 뭐 집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나의 선배로서 마음만 그냥 아플 뿐이에요. 이게 높으니까 턱이요? 못 들어가요.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김순정 씨에게는 매번 모험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문턱을 넘는 데만 1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워요. 또 누워야 돼요. 물 게 없어 지금. 그래가지고 저 바닥에 저거 깔아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올 때는 더 위험하고요. 나올 때는? 나올 때는 어쩌면 같은 원리로 나오고요. 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부딪히고. 그녀와 비슷한 장애를 갖고 있던 한 선수는
문턱을 넘다가 다리를 다쳐 훈련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순정 씨는 아직 어린 두 아이까지 집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도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걸 애기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장애인이니까 장애 가진 몸이니까 좋고 뭐 애기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친구들 엄마는 국가대표를 못하지만 우리 엄마는 장애를 갖고 있어도 국가대표를 할 수 있다. 운동장까지는 약 2km. 따로 지원된 차량이 없어 걸어가야 합니다. 위험한 차도를 건너야 하는 일이지만 따로 인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조금 덜 불편한 선수가 더 불편한 선수를 돕는 식입니다. 대표 선수에 선발됐다는 통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국가대표 학습 훈련이 이 정도일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농성 중이라 본격적인 훈련을 할 수 없지만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근육이 굳을까 선수들은 매일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몸풀기에 열중하는 선수들 가운데 나디근 얼굴이 보였습니다. 휠체어 육상 투포함 부문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에 참가한 박세호 선수였습니다. 그는 바로 올 초 휠체어에 의지한 몸으로 군입대를 자원해 화제가 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병역 체험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정상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그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아내와 아들까지 데리고 연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숙소도 따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88년 서울 장애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그는 이번 대회에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저라도 감수해서 남편의 뒷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들이랑 저랑 긴 기간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남편이랑 의논을 한 결과 남편도 아기까지 따라오고 그러면은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데 그런 걸 다 이제 감수하고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을 하자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온 거예요. 80일간의 합숙 훈련을 위해서 아들은 부산에서 연천으로 학교까지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만 들고 이 먼 곳까지 훈련을 받으러 왔지만 돌아온 대가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구나. 정말 사랑해가지고 좋아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사는데 이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지금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행위를 한 거 내가 왜 했을까. 국가대표로 부르실 때에는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주실 때에는 분명히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명목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보면 지금 현장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를 모시고 오고 싶어요, 전부 다. 연천의 합숙 훈련에 참가했다가 도중에 포기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얘네들이 여기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이제 들고 내가 여기 얘네들을 놔두고 간다는 게 좀 내가 만약 여기 생활한다 그러면 난 생활 못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의 특수학교인 이곳에서 높이뛰기와 달리기 등 육상 부문에 모두 4명의 선수를 국가대표로 내보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합숙에 들어갔지만 실상은 예상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허리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아예 훈련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구부를 해봐. 안 되잖아. 오케이. 시각장애 선수들에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데 연천 합숙소엔 필요 시설은 고사하고 이들을 지도할 코치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여기 와서도 너무 아까웠어요. 힘들게 운동해갖고 대표 선발이 됐는데 뭐가지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못 미치니까 워낙 실망이 커가지고요.
인연이 없어요 이제. 국가대표 자리에? 예. 국가대표를 뽑혔다는 기쁨도 잠시. 선수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들에게 더 이상 운동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당시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선수를 산에서 무리하게 훈련시킨 탓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 선수는 금메달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미리 방지하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뭐 곤쳐진다, 앞으로는 산에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게 뭐 그냥 처음부터 그걸 잘 알고 파악해서 연습을 시키면 좋았는데 뭐 부딪히고 다치고 나서야 뭐 아 곤쳐주겠다 하니까 뭐 얼만큼 더 부러져야 곤쳐질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호된 경험을 했던 그 역시 운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후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로 관두는 걸? 예, 너무 뼈 아프게 느껴가지고. 이번에? 예.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선수들은 사태를 이지경까지 방치한 감독을 경질할 것을 요구하며 감독 기관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로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나는 여지껏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했어요. 그 선수를 어떻게 자는 데 봤어요? 봤죠. 그러면은 몇 번 왔습니까? 왜? 청년님 몇 번 왔어요? 이걸 그걸 선생님한테 내가 보여야 합니까? 참 많이 왔어요. 올만치 왔어요. 그럼 청년님 오늘 저녁에 한번 잡으세요. 내가 그래요. 아니 청년님 한번 잡으시라고. 진흥회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은 뿌리 깊었습니다. 내 스스로 잡 거예요. 그런데 진흥회 측은 선수들의 요구를 일부 들어주는 대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은커녕 농성 참가 선수의 제명까지 거론되자 선수들도 뭔가 각오를 굳힌 듯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농성장은 숙연해졌습니다. 육상팀 코치를 맡고 있는 선배 선수가 책임을 지고 삭발에 결심한 것입니다. 그가 태극마크를 달았던 20년 전과 비교해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사실은 숙소의 문제나 밥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사실 희망이 있으면 지금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네,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의 표정이 별로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김지만 PD, 대회를 눈앞에 두고 훈련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이야 참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선수들의 요구는 지금 뭡니까? 예, 한마디로 훈련을 제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고사하고 식사와 잠자리 등 기본적인 문제조차 허술하게 이를 데가 없어서 국가대표 합숙 훈련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네, 임채 PD, 지금 문제가 된 육상팀 말고 다른 종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정이 별로 달라 보이진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태장애인 경기대회에서 17개 전 종목에 걸쳐 출전하는데 거의가 비슷한 형편입니다. 태릉 선수촌 같은 종합훈련장이 없는 이들 장애인 선수들은 팀마다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훈련장과 숙소를 구걸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밤 전라남도 해남의 한 관광단지로 승용차가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좌식 배구단 선수들이 합숙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속속 도착한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전 종목의 선수들이 모여 입소식을 치러야 하지만 육상팀의 훈련 거부 이후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소식을 생략한다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밤 11시를 넘겨 시작된 조촐한 입소식. 그나마도 절반가량은 직장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오려고 고생들 많았고 내일부터 이제 강훈련 들었더니 그래 알고 좀 열심히들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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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동이요. 다섯 명 맞아? 예. 예. 그 여기 일곱 명 맞지? 예. 예. 오려고 수고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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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수단들이 다 모이신 겁니까? 아, 12명 중에서요. 현재 7명이 왔는데요. 5명은 각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 활용 요청을 해줬는데도 그 개인 그 사업체의 근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22일 날 전부 집합하게 됐습니다. 군청에서 소개해준 숙소는 층계가 많아 극기가 어려운 좌식 배구 선수들에겐 여간 불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 휠체어를 두고 목발을 짚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서 자야 하는 척수장의 선수들의 방에 매트리스가 없는가 하면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나가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방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화장실 문이 없어가지고. 문이 없어요? 네. 화장실 문이 지금 없어갖고 씻기도 불편하고. 게다가 천장에는 물이 새고 곰팡이까지 슬어 장기간 투숙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저기 이제 어떻게? 분위기가 물이 새고 이런데 여기가 또 40미터는 어떻게 있어? 이거 안 되지. 그 이쪽에서 소개를 해서 왔는데 지금 와서 확인하고 들어왔거든. 한밤중에 선수들은 숙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여관들이 밀집한 관광단지라 가까운 거리에 새 숙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계단이 몇 개 안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게 네 개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편한데 딴 사람 네. 얼마나 편할까 저라면. 바가 응? 여기는 많잖아요. 아, 계단이 가파르고. 이 여관 역시 계단이나 문턱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먼저 것보다는 한결 깨끗하고 나아 보였습니다. 깨끗하네. 그나마 평일이라 이만한 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향에 맞게. 취향에 맞게끔 침대 달면. 저 사장님 침대 달면 침대도 쓰게끔 될 수 있죠? 네. 이게 쪽문으로 돼 있구나. 새 숙소는 출입구도 따로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게 선수들은 한결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힘든 거 아니었으니까 좋군다. 잡는 게. 잡는 게 없을게. 저 벽 잡아야지 뭐였지. 벽 잡는 수밖에 없지. 뭐야 천안 그 친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아니야 벽 잡고 천안 아까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저쪽 한쪽 잡고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신경이 쓰이는 건 층계였습니다. 몸을 의지할 수 있는 난간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그러네. 다행히 턱이 높지 않아 오르내리기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당연히 2층에서 되냐?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40일 동안 훈련 장소로 쓸 체육관까지는 숙소에서 차로 30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수 각자가 자신의 차로 손수 운전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운동 끝나고 숙소까지 30분 걸리니까 몰려면 되게 피곤하죠. 직접 운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체육관과 숙소, 식당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해남군에는 좌식 배구 연맹이 있어 군청에서도 선뜻 체육관 대여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준비가 안 된 것도 많았습니다. 여기 일반 매트인가요? 네, 일반 네트. 일반 네트예요? 그리고 전용 네트를 쓰시던데 일반 네트. 아,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놨는지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와야 되니까요. 좌식 배구 국가대표는 모두 12명. 이 중에서 코트에 나가는 선수는 6명이고 나머지는 후보로 대기합니다. 좌식 배구는 다리를 대신해 손을 땅에 짚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보다 민첩해야 합니다. 코트 면적이 좁고 네트 높이만 낮을 뿐 모든 규칙은 일반 배구와 같습니다. 이동 공간이 좁다 보니 그만큼 박진감이 있어서 장애인들 사이에선 휠체어 농구만큼 인기를 끄는 종목입니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사이
감독은 또 다른 문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식당을 섭외하는 일이었습니다. 헛가다가 먹게 되면 우리가 연락한다고 그래. 그러면 아침에 주문하면 그 하면 되잖아. 점심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느니 여기서 먹고 여기 좀 쉬었다가 오후 훈련하고 그냥 숙소들한 게 오히려 자기들 편리하겠다.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뺏기지 말고 훈련을 더 하겠다. 좌식 배구 역시 일반 배구와 마찬가지로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에는 5명이나 불참해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선수 전원이 모이려면 한 달이나 더 있어야 합니다. 점심은 인근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체육관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탓에 식당까지 가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 맛있어요. 먹을만 하세요? 네. 아, 꿀맛이에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피지땀을 흘려야 하는 대표 선수들에겐 칼로리가 턱없이 부족한 식단이었습니다. 첫 훈련을 마친 저녁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선수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러 진흥회 측 관계자가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뭐 리프트차 굳이 필요하십니까? 네, 지금 리프트차가요. 조직위원회에서 한국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셔틀도 돌려야 돼. 외국 사람들 초청을 했으니까 뭐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리프트 차를 임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각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그걸 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힘들게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보다 더 힘든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내려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건 선수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정책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지. 장애인한테도 이동의 자유를 줬으면은 리프트차가 이렇게 부족할 리는 없거든요. 사실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해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타요, 버스. 탈 수 있겠군이 될 수 돼 있는 차가 없거든요. 지하철도 목숨 내놓고 타야 되고. 그런 게 애초에 그런 게 좀 장애인들한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예? 조금이라도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리프트차가 지금 부족할 이유가 없죠. 외국 사람, 외국에 장애인들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리프트차를 대여를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나라 망신이니까. 그러면 자기 자국의 나라의 장애인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머리 구상은 다른 사람은 그날 밤 모처럼 실시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모두들 피곤한 몸이었지만 선수들은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또 끝나면 또 조용해요. 또 묻히죠. 그래가지고 또 2년 뒤에나 4년 뒤에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들고 나면 또 그때 이제 조용히 어떤 식으로 몸하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래도 체육관을 빌린 좌식 배구팀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수영팀은 연습풀을 구하지 못해 당장 수영장 섭외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영장과 기숙사를 빌려 썼던 이곳 재활센터도 학생들의 방학이 끝나 비워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코앞에 둔 지금쯤은 50m 풀에서 훈련해야 하는데 그런 수영장을 구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학분할 중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냐? 예, 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예. 협조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선수들이 지금 앞으로 예. 어디서 훈련해야 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 마음적으로 지금 위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빨리 결정을 받아서 다음 예. 우리 훈련 장소는 이와 같이 이루어질 테니까 아. 열심히 연습에만 전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게 지금 저 여기 운동장 안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 저도 좀 본사 들어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지금 보고 중이에요. 그러면 저기 훈련장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다 보니 숙소나 식당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마땅한 수영장만 정해진다면 잠자리와 식사 해결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에겐 전용 훈련 시설 설립이 절실한 숙원 사업입니다. 일단 장애인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여건이 100% 다 잘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훈련장이 해결이 되면은 숙소가 여의치 않고, 또 숙소가 해결이 되면은 그 식사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런 훈련장과 숙소와 식사 장소, 이런 세 가지가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날은 다행히 대회 규격인 50m 풀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이 선배에게 부탁해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허용된 대여 시간은 2시간여. 지금쯤은 하루 4시간 이상은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번 대회에 발탁된 41명의 국가대표 수영선수 가운데 현재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입니다. 나머지 불참 선수들은 각자 따로 연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찾아간 곳은 샤워장이 아니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샤워장은 2층에 있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워용 휠체어도 모자랐습니다. 선수들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4개는 더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그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이 아니고 2층이요. 2층은 휠체어 타고 못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사호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냥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네. 대충 씻고 가시고. 네, 그렇죠.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수영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 사업에 열을 올리는 데다 인근에 장애인을 받아주는 숙소가 없어 합숙 훈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이건 뭐 걸베이도 아니고 사실 여와서 끼고 저와서 끼고 진짜 마땅하게 운동할 수 없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참 진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뭐 일반인들은 참 우스운 소리겠지만은 저희 현실이 그래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월급 올려달라고 데모할 때 저희는 연습 장소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실정이라서. 네, 그동안 메달 딴 선수들에게 갈채만 보냈지 그 이면이 이렇게 허술한지는 잘 모르셨을 겁니다. 김지만 PD, 선수들에 대한 처우는 둘째 치더라도 훈련장마저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떻게 훈련을 하라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훈련과 숙식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이러한 체계를 갖춘 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처우 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가 있을 때마다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2년 전인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대회 때는 아예 대회 참가 거부까지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선수들의 불만은 누적된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체육에서는 국가대표가 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얻는 게 없고 오히려 더 뭐 실업자라든지 뭐 이런 비참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굳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가대표가 돼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얘기가 돼요. 그만큼 장애인 체력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거부 움직임에 정부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선수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심은 그때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별반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은 70억이 늘었지만 50억은 시설 투자로 책정되었습니다. 아태 경기에 대비한 두 달간의 훈련비가 고작 13억. 한 종목당 1억도 안 되는 경비였고 복지부는 추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9억 2,8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식비를 5천 원에서 6천 원 올리고 그다음에 그 선수들의 훈련 수당을 이제까지 예산 때문에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들 그 15,000원 수준으로 주고 그다음에 감독 및 코치에게는 그 현재 3만 원 주던 걸 5만 원 올렸고요. 한 달 내내 45만 원밖에 더 됩니다. 45만 원 가지고
결혼한 애들이 과연 한 달 살 수 있겠어요? 또 여기서 먹는 거야 저거지만 자녀들 가진 선수들은 어렵지요. 이번 추가 예산으로 하루 15,000원의 훈련비가 신설되었지만 합숙 훈련 참가를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장애인 선수들에겐 이 돈은 생계비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좌식 빼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임 씨가 훈련 참가를 망설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뭐 언제 내려올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프죠. 비록 뭐 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합숙 훈련 두 달 동안 직장을 비우기 어려운 선수들은 대회 때마다 직장과 운동을 놓고 고심하게 됩니다. 아예 국가대표 선발전 자체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만약에 참가를 해서 대표 선수를 뽑힐 건 기정사실인데 뽑히고 난 이후에는 어떤 순전히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직장 문제조차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염려를 해서 아예 참가조차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죠. 실업팀에 소속돼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일반 선수와 달리 대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대다수가 무직입니다. 저의 직장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10년 동안 직장을 옮겨온 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26군데입니다. 그게 뭐지 그 당시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이 후배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다.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그러시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좋아서 운동했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1년 하다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약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선수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역도 선수 송남규 씨의 부인 이은아 씨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운동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대표를 맡게 되면 그 부담과 희생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말리기도 했지만 안 되니까 너무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생활고에 힘든 거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남편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후로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가판대도 5개월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혼자라도 장사를 하고 싶지만 그녀는 장애가 심해 문 여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판대를 넘기라는 압력까지 들어와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래도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무슨 남자가 여자만 일시키고 돌아다니느냐 이런 욕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다 속 내막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기도만 하고 울기만 하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들도 생계 문제에서만큼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 61개국 나왔는데 저희가 4위했습니다. 다 좋은 성적 내요. 18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정금종 씨는 금메달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장애인 역도의 간판 선수입니다. 그는 올림픽에서만 4연패를 했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그는 금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겐 그가 따온 금메달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목에다 거는 거지. 그러면은 올림픽에서만 일단 금메달이 4개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외에 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 딴 메달은 몇 개나 되나요? 최저가? 아, 안 세어봤는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30개 정도 나요? 예, 예. 금메달만? 예, 예. 84년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고 이후 거의 모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지만 그의 처지는 여전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저도 맨 처음엔 욕심이 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5연패를 좀 기록해봐라라고 예,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한번 성과를 이뤄봐라라고 그렇게 4연패 했을 땐 그런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으로선 뭐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다 지금 있는 뭐 메달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 버리고 싶죠. 최근에 상향 조정되었다는 장애인 체육연금은 일반인의 60% 수준. 그나마도 올림픽에만 한정되어 있고 상한액도 8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메달만 30개를 넘게 땄지만 정금종 선수는 포상금 한번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아내는 부업에 나섰습니다. 부품 하나 조립에 10원씩을 받아 네 가족 생활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남편께 같이 하자고 그러셨다고요? 안 돼. 뭐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엄마! 그냥 도움 안 되는 운동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열심히 이거 해서 하루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벌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자고. 제발 다니지 말고 나랑 이거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림픽 4연패에 한 남편께 그런 말씀 드리기 쉽지 않았어요. 그 말 하면서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사실 이제 메달 따는 거 일반보다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거 따면서 굉장히 힘들게 여태까지 왔잖아요. 그나마 그거 따면서 아 제가 남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게 증거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네, 운동을 하려면 먹고 살기를 걱정해야 되는 선수들. 정말 메달의 대가 치고선 너무 혹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우 PD, 아무리 메달을 딴다고 해도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다면은 국가대표를 누가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그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 이후 줄곧 10위권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그치고 마는 실정입니다. 농성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좌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대로 된 운동복 하나 못 입는 애들이 무슨 국가대표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현실이고 그걸 다 아니까 그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체육 예산은 88 올림픽에서 마련된 100억 원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충당돼 왔습니다. 그마저도 연금 수혜자가 늘면서 조만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체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마당에 복지부와 진흥회는 장애인 종합수련장 건립 추진만 내세우며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 그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장애인 종합수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올해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일단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이 2004년도 저희가 이제 그리스 장애인 올림픽이 있는데 이때는 일부 종목이나마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선수들 입막음을 위해서 그냥 훈련은 짓는다 참어라 예? 그때까지만 되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진흥회라든지 복지부라든지 과연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장애인 훈련 시설은 분명 선수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기반이 될 생활체육과 취업이나 생계 문제의 해결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훈련소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활하기 위해서 수영을 좀 해본다든가 또는 양궁을 좀 해본다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장애인들 그 자신이 자기 삶을 거의 다 투여하고 거기서 삶을 실현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그거를 아직 수용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장애인 스포츠는 이미 치료와 재활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정당한 경쟁과 기록갱신,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스포츠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흘린 땀의 가치를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희를 또 스포츠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재활이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 저희도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쟁할 줄 알고요. 또 저희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흥분할 줄 알고 저희들도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열악한 숙소가 발단이 돼 훈련 거부에 들어갔던 연천의 육상팀은 얼마 전 다시 모텔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여자 중에 드는 애기 엄마거든요.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옮긴 숙소는 교통이 불편해 아이들을 보러 가기가 더욱 어려워졌지만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던 그녀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묵었던 비좁은 여인숙에 비하면 시설이 한결 나은 편이지만 이 모텔도 그녀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순정 씨의 몸엔 새로운 멍 자국이 늘었습니다. 계속 부딪히고 자꾸 자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멍 들고 등허리 까지고 막 그랬죠 뭐. 장애가 심해 농성장에도 못 가고 연천에 남은 선수들은 마음 고생이 더욱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남아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태극마크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비를 운동을 못해서 않습니까? 농성 때문에 타격도 크고 또 올라올 적에는 그나마 국가 대표가 되었으니까 보람을 가지고. 10일 동안 놀았죠. 1차적인 해결은 됐지만 또 앞으로 또 2차적인 협상이 또 다음에 있기 때문에 막막하게 다할 뿐더러 아딱하고 그래요. 새로 옮긴 숙소는 운동장까지 거리가 10km나 떨어져 차량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선수들의 이동을 위해서 리프트 차량 한 대가 투입됐습니다. 연천에 남은 선수들만 태워도 버스가 만 원입니다. 농성에 들어간 동료들이 돌아오면 몇 번씩 왕복해야 합니다. 서울에 간 선수들은 일단 농성을 풀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대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20일 먼저 훈련에 들어갔던 육상팀. 그러나 뜻하지 않은 농성을 벌이느라 합수 훈련은 오히려 더 늦어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메달 바친 육상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선수들은 굳어진 근육을 풀고 다시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미뤄지는 동안 박세호 선수는 결국 부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전학까지 시키면서 금메달을 향한 투지를 불태웠던 그에게 지난 20여일은 차가운 차별의 벽을 다시 한번 절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구는 하고 올라가는데 막상 가서 부딪히니까 운동을 하는데 좀 아빠한테 좀 힘든 것 같아요. 남편한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애 또 학교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하고도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비에 의존해 생활하는 그는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도 많이 쏟아가지고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해도 안 믿는데 저는 희망 먹고 살까 저는 이번에 나하고 똑같지만 해도 대한민국 바쁘게 대한민국 국민을 누구라 펀드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펀드이 우리 당의 국가대표 선수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궂은 날씨에도 집안에서 쉬지 않고 몸을 다듬고 있는 그는 얼마 전 모교의 잔디 구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박 선수가 노리는 건 금메달 3개, 아시아 3관왕을 목표로 오늘도 그는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제가 누군가 통해서 이 나라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국으로 오늘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엄마 좋아요. 네, 가망 없는 기업들에게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데는 과감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억 원을 쓰는 데는 아직도 인색한 것이 우리 복지 정책의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회 이념이 평등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고 합니다. 거듭되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장애인들의 희망과 의지마저 꺾는 일이 이번만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우리가 함께 힘줘 외쳤던 대한민국이 성한 자들만의 대한민국은 아닐 겁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